예, 통합당 법사위원들입니다. 오늘은 작년 연말 패스트트랙이라는 힘으로 밀어붙이며 날치기한 공수처법의 이행을 위해서 이제 또다시 몰아붙이기식 행태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통합당의 의견입니다. 자, 전주 의원님께서 오늘은 발표하시겠습니다. 잉태도 날치기, 탄생도 날치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목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고한 공수처법 시행일을 이틀 앞두고 추천위원을 선임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란 이름의 신정권 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게 통보한 것이어서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밉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후보 추천을 압박하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후보 추천의 운영 규칙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영 규칙에는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주지 않으면 추천권을 빼앗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에 주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여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야당 위원 추천을 독촉하는 권한을 줘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만들어 모법을 어기겠다며 수정안을 낸다는 의견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독재적 발상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 여당 이중대 대표라는 최강욱 의원은 추천 의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여당 이중대가 제일 야당 대신 추천위원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야당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강탈해 간 것도 새 기관을 마음대로 설치하고 그 수장도 입맛대로 고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신정권 보위부 설치법은 곳곳에 위헌적 요소가 돌출해 있는데도 여당은 손질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선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삼권 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명문으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어 새 기관 소속의 검사를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본다는 보완 규정이 없으면 위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장 임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의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미비해 수사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속도를 내다 보니 새 기관의 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출범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부의 권력자들은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습니다. 법체 책임자라는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은 검찰의 제19 감싸기식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큰 완장을 찬 듯 유치한 언행을 일삼고 있는 여당 이중대 대표 최강욱 의원은 총선 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갈 협박을 가해온 것만 봐도 새 기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보완해야 할 입법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초공사도 부실투성이인데 건물 올리겠다고 난리쳐서야 무너질 게 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제대로 손질해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날치기 된 공수처 법안을 제대로 손질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해선 안 됩니다. 2020년 7월 13일 미래통합당 법사위원 일동. 옆방으로 옮기겠습니다.